제가 깜짝 놀랐던 게 많은 분들이 셀프 네일러분들이나 처음 네일을 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베이스 젤을 바르지 않고 컬러를 바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이에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나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베이스 젤을 왜 발라야 하는지를 잘 모르셔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베이스 젤을 꼭 발라야 하는 이유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손톱을 바로 보호해준다는 거, 젤네일을 바르기 전에 손톱을 보호해준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컬러링의 완성도,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유지력도 물론 그렇지만. 그런데 손톱을 보호하는 기능은 어떤 기능이냐면요, 저희 손톱은 사실은 그냥 이렇게 단면으로 꽉 차 있는 게 아니라요, 여러 겹으로 되어 있고 미세하게 구멍이 송송송 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컬러를 바르시면 그 미세한 구멍 사이로 색소들이, 화학 성분들이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컬러를 바르고 지우면 그래도 이렇게 컬러가 착색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이유가 그것 때문이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베이스 젤 없이 발라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레드 컬러를 베이스 젤 없이 바르고 있어요. 만약에 손톱에 구멍이 없다면 그냥 닦으면 깔끔하게 닦이겠지만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손톱에는 미세한 구멍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색소들이 구멍 사이사이로 천천히 스며들면서 제가 이 레드 컬러를 큐어링하지 않고 그냥 닦아내더라도 손톱에는 빨간색 색소가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닦아내기 전에 이따가 말씀드릴 거긴 한데 베이스 젤을 바른 다음에, 베이스 젤이 컬러링의 완성도를 높여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베이스 젤은 밑그림 작업이에요. 그래서 베이스 젤을 바르고 컬러를 발라야 이렇게 넘치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지금은 손톱 표면에 그냥 컬러를 발랐기 때문에 이렇게 살을 타고 넘쳐요. 그런데 베이스 젤을 바른 다음에 컬러를 발라주시면 이런 거를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컬러링의 완성도도 높아져요. 제가 착색이 되는 걸 보여드리려고 이걸 그냥 큐어링하지 않고 이렇게 닦아낼게요. 보시면 지금 제가 오랜 시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붉게 착색이 됐어요. 그래서 확실히 손톱을 보호하는 의미로도 베이스 젤은 꼭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베이스 젤을 꼭 발라야 하는 이유는 유지력 때문인데요. 많은 분들이 젤 네일을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유지력이 길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이 베이스 젤을 바르지 않는다 하시면 유지력은 완전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베이스 젤은 기본적으로 접착제 역할을 해줍니다. 손톱 표면과 컬러 사이에 들어가서 두 컬러와 손톱 표면의 접착제 역할, 그러니까 우리가 풀 같은 거 붙이고 뭘 붙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접착제 역할을 해주는 게 베이스 젤이기도 하고요. 전처리를 할 때 이렇게 스크래치를 내주잖아요. 저희가 베이스 젤을 바르기 전에 스크래치를 내주는데 스크래치를 내주면 그 사이사이로 이 베이스 젤이 들어가서 그 잡고 있는 힘으로 더 유지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처리와 베이스 젤은 꼭 해주셔야지 유지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매끈한 표면을 위해서 베이스 젤을 발라주는데요. 베이스 젤을 바르지 않고 그냥 컬러를 바르면 사실 저희가 볼 때 내 눈에는 이 손톱 표면이 매끈해 보이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표면은 우둘투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위에 컬러를 바르면 그게 더 부각이 돼요. 그래서 컬러가 매끈하게 이렇게 똑같이 균일하게 발리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은 조금 두껍게, 어떤 부분은 얇게, 우둘투둘하게 발려요. 그렇기 때문에 컬러 발색이 매끈하게 잘 되기 위한 전처리 과정으로 베이스 젤이 발라줘야지 매끈하게 이 표면 정리를 한번 해주는 그런 의미로도 베이스 젤을 한번 꼭 발라주셔야 됩니다. 네 번째로 베이스 젤을 바르는 이유는 컬러링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인데요. 왜냐면 베이스 젤을 이렇게 발라주시면요, 베이스 젤을 발라서 내가 밑그림을 미리 그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위에 컬러가 딱 들어가면 깔끔
깔끔하게 발리거든요. 근데 이 베이스 젤이 없이 컬러를 바르면 컬러가 반드시 살 쪽으로 다 넘쳐요. 컬러가 흘러 넘쳐요. 근데 베이스 젤을 밑그림을 딱 그려준다 라고 생각하고 그 위에 색칠을 하면 예쁘게 선을 넘지 않고 잘 발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베이스 젤이 밑그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베이스 젤을 발라놓은 곳에만 컬러링을 해주시면 컬러가 넘치지 않고 딱 그릇처럼 당긴다 그래야 될까요? 그렇게 해서 딱 들어가요. 그래서 베이스 젤은 컬러링의 깔끔한 완성도를 위해서도 베이스 젤은 꼭 필수로 놔주셔야 됩니다. 탑을 바르는 이유는요, 첫 번째로는 베이스 젤은 처음부터 접착제 역할을 해준다면 이 탑은 보호막 역할을 해주면서 유지력을 높여줍니다. 이렇게 탑을 바르지 않고 그냥 있으면 외부에 계속 노출이 돼요, 표면이. 그러면서 컬러가 벗겨지거나 아트가 망가지게 되는데 그런 거를 이 탑이 보호막 역할을 해주는, 그래서 유지력을 한 번 더 높여주고요. 두 번째로는 광택이에요. 사실 젤네일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광이 반짝반짝한 게 너무 예쁘고 그 반짝반짝한 게 오래가니까 젤네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데는 이 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컬러를 발라놓고 탑을 바르지 않은 상태예요. 이 상태랑 탑을 바른 상태를 한번 같이 보시면 확실히 아까보다 이렇게 탑을 바른 게 훨씬 광택이 많이 돌죠? 그리고 큐어링을 하면 더 광이 좋아집니다. 네, 확실히 보시면 아까 컬러만 바른 거랑 광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반짝반짝한 광을 내주기 위해서도 탑젤을 바르고요. 그리고 아까보다 훨씬 더 완성도도 높아져요. 왜냐면 컬러만 발랐을 때랑 탑을 발랐을 때는 매끈하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탑을 바르면 매끈하게 한 번 더 보호막을 씌워줘서 마무리, 오버레이 하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완성도도 더 높아지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탑젤로 단단한 두께감을 줍니다. 사실 컬러 가지고는 뭐 여러 번 코스를 한다고 해도 발색 때문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두께감을 주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탑은 두께감을 줄 때 두껍게 발릴 수 있기 때문에 두께감을 줄 때도 좋고 단단한 강도, 그래서 강도가 단단해서 이 아트나 손톱을 보호할 때도 마무리 역할도 하는 게 탑젤입니다. 그래서 탑젤은 아까 설명해드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라도 꼭 마무리로 발라주셔야 되는 순서로 꼭 넣어주셔야 돼요. 탑젤을 꼭 발라주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얇게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컬러를 바르긴 했지만 각도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얇게 바르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브러쉬를 이렇게 세우는 것보다 눕혀서 바르시면요, 이렇게 눕혀서 바르시면 훨씬 더 얇게 잘 바르실 수가 있고요. 베이스 젤은 스크래치를 이렇게 내놓은 사이사이로 베이스 젤이 들어가주면 좋기 때문에 이렇게 꾹꾹 넣어준다라는 생각으로 넣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얇게 브러쉬를 눕혀서, 브러쉬를 약간 각도를 눕혀서 이렇게 발라주시면 좋습니다. 탑은 좀 두껍게 발라주셔야 돼요. 그래서 각도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발라주시면 훨씬 더 두껍게 발릴 수가 있어요. 베이스 젤은 브러쉬 각도가 이렇게 약간 누웠다면 탑은 이렇게 세워서 스치듯이 이렇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더 두껍게 발려요.